여자의 눈물은 무기다. 뭐 이런 말도 있죠. 한 방울에 0.1g도 안 되는 눈물이 얼마나 큰 힘을 지녔길래 무기에 비유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동화나 소설, 영화 등등의 이야기 속에는 여자의 눈물이 가진 굉장한 힘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동화를 원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라푼젤을 보면요. 주인공 라푼젤은 눈앞에 연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치료해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짐작하셨겠죠? 라푼젤의 이 눈물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화 눈의 여왕을 보면 눈의 여왕에게 붙들려서 마음이 차갑게 얼어버린 남자 주인공 카이가 나오는데요. 이때 여주인공 겔다가 너무나도 변한 카이를 보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아,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예전에 카이로 돌아와. 이렇게 하면서요. 이번에도 짐작하셨겠지만 겔다의 이 눈물이 카이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아닌 남자의 눈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설도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인데요. 왕자가 흘린 눈물 세 방울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또 이 눈물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걸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물은 무기다. 자, 2012년 8월 28일 이틀째를 맞은 EBS 단편소설관 첫 곡 들으면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짙은의 성룡욱입니다. EBS 단편소설관 첫 곡으로 자우림의 행복한 왕자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틀자 DJ 짙은의 성룡욱입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색하다. 정말 방송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부터 귀여웠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재밌었다는 사람도 많았고 유익했다. 예, 유익해야죠. 그런 많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응원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BS 단편소설관 찾아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home.ebs.co.kr/showstory 아니면 검색창에 단편소설관이라고 그냥 바로 치시면요. 바로 가기 연결되고요.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트위터 있습니다. 골뱅이 EBS 쇼스토리 팔로잉 하시고요. 방송 들으면서 멘션 보내주세요. 제 트위터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오늘 만나볼 작품은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어렸을 때 읽어본 것 같기도 해요. 새록새록 뭔가 기억이 날 것도 같습니다. 이 작품은 1888년에 나온 작품이래요. 와, 그럼 100년이 넘게 무수히 읽히고 그런 책입니다. 동화란 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1년에 한 번씩 꺼내보면 새로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었나? 요즘 내 생각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와닿고요. 그런 저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랍니다. 저랑 비슷하죠? 탐미주의자, 유미주의자라고도 하고요. 이따가 낭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왕자의 동상에 대해서도 참 멋지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도 추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총 9편의 동화를 발표했습니다. 동화만 쓴 게 아니라 시인, 극작가, 평론가로도 훨씬 유명한 활동을 했습니다. 쾌락에 빠진 젊은이의 삶을 그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중편 소설집 아서 세빌경의 범죄, 예술 이론에 대한 책, 외향 등등 뭐 동화면 동화, 소설이면 소설, 비평이면 비평, 다방면에 걸쳐서 집필을 해낸 오스카 와일드는 바로 뭐 욕심쟁이 우후훗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낭독 들으시기 전에 오늘의 문자 주제 드리겠습니다. 101장 시작합니다. 바로 나에게 행복은 땡땡이다. 예를 들게요. 나에게 행복은 휴대폰이다. 어딜 가든 들고 다닌다. 혹은 뭐 나에게 행복은 돈이다. 돈만 보면 미칠 것 같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분만의 비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트위터 골뱅이 EBS 쇼스토리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선물은요. 단편소설관에서 함께 낭독해 주시는 분이시죠. 최국희 씨가 책도 냈습니다. 플라멩코를 배우러 떠난 스페인 여행기. 어휴 부럽네요. 나는 가끔 카르멘을 꿈꾼다라는 제목이고요. 선물로 준비해뒀습니다. 물론 또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9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뇌우.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두 가족의 운명과 사랑을 다룬 이야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실 때 말머리에 뇌우 붙여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왕자 동상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얇은 금박으로 덮여 있었고 사파이어로 만든 두 눈은 유난히 반짝였지요. 게다가 칼자루에는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 동상을 볼 때마다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떼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행복한 왕자 동상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행복한 왕자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단다. 너도 왕자님을 닮아야겠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행복한 왕자 동상이 있는 도시로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제비들은 이미 따뜻한 이집트로 떠났고 그 제비만 혼자 남은 것입니다. 제비가 이곳에 홀로 남은 이유는 아름다운 갈대를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언젠가 제비는 노랑나비를 쫓다가 그 갈대를 보았는데 갈대의 가늘게 휘어진 허리를 보고 한눈에 반했던 것이죠. 제비는 갈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 제비는 바로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자 갈대는 마치 허락이라도 하듯 허리를 숙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기분이 좋아진 제비는 그때부터 갈대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한심한 일이야. 돈 한 푼 없는 저런 상대를 좋아하다니. 게다가 거둬야 할 식구는 왜 저리 많은 거야? 그럴 수밖에요. 강가에는 갈대가 아주 많았거든요. 곧 가을이 왔고 다른 제비들은 모두 훌쩍 날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제비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갈대도 점차 실증이 났습니다. 좋아. 그녀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나를 위해 한 번쯤은 여행을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제비는 갈대에게 물었답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을래요? 하지만 갈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비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놀았던 거군요. 난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흥! 제비는 이렇게 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날아서 그날 밤 행복한 왕자 동상이 있는 도시에 도착한 거랍니다. 아, 오늘은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이 도시에 내가 잠을 잘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 됐다. 저 행복한 왕자 동상 밑이라면 안성맞춤이야. 오늘은 저기서 자면 되겠다. 자, 이제 잠을 자볼까? 이게 뭐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어떻게 빗방울이 떨어진 거지?
뭐야, 별까지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말이야. 이상한 일이네. 바로 그때 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씨, 비가 새는 이런 금침실보다는 차라리 동굴이나 찾아봐야겠어. 혼자 중얼거리던 제비는 다시 날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활짝 펼치자 세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지는 곳을 쳐다보았죠. 순간 제비는 행복한 왕자 동상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비는 순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누구시죠? 나는 행복한 왕자란다. 근데 왜 울고 있는 거죠? 행복한 왕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당신 때문에 제가 젖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슬픔이라는 것을 몰랐단다. 그래서 눈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지. 상수시 궁전에서 살았는데 거긴 슬픔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 낮에는 친구들과 정원에서 뛰어놀고 저녁에는 무도회를 열었지. 정원 둘레에는 높은 담장이 있어서 나는 바깥을 내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다. 사실 주위 모든 것이 아름다웠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고 나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단다. 난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여기에 세워놓은 거야. 그 덕분에 나는 도시의 추한 모습을 모두 보게 되었단다. 그래서 납으로 만든 심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야.